춘천 지하상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조례안이 춘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네달전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조례안이 제정됐는데 오늘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춘천시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춘천 지하상가 상점을 상인과 춘천시가 수의 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4개월 전 조례안에는 수의 계약이 불가능했습니다. 4개월 만에 정반대 개정 조례가 나오자 의회 안에서 반발이 나옵니다.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그 일관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4개월 전 춘천시는 위법 시비가 있다며 수의 계약 불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입찰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상인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상권 활성화를 이유로 최초 계약에 한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고 이를 춘천시장이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상권의 혼란 방지와 현 사용자의 지속적인 생활권 보장 및 재산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또 시장이 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5년이 또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천시가 그동안 지하상가 관리에 소홀하다 대책을 너무 늦게 마련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지하상가 수의계약 가능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수 의무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춘천 지하상가에 마련된 점포는 350여 개. 지하상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조례안은 오는 30일 춘천시 의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